안녕하십니까. 최현준의 스키스킬 최현준입니다. 오늘은 A자 만들기와 활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키스킬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A자 스탠스는 우리가 스노우플라워 스탠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키가 앞뒤로 길기 때문에 앞뒤의 균형을 잘 잡을 수도 있고, 스키가 좌우로 넓게 있기 때문에 좌우의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스가 좁게 되면 좌우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키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A자를 통해서 좌우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A자 스탠스를 만들고 활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A자의 스탠스를 만들 때는 앞쪽에는 주먹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A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11자 선상과 가장 크게 만든 A자의 중간 형태로 A자를 만들어 주시면 자신의 신체에 가장 알맞는 A자의 크기가 됩니다. 자신에게 알맞는 A자의 스탠스를 알았다면 이제 이 A자의 스탠스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자를 만들 때는 무릎을 안쪽으로 꺾어서 넣어서 A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편하게 선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무릎은 스키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A자를 만드는 연습은 한 발씩 A자 만들고 모으고, A자 만들고 모으고, A자 만들고 모으고, 다시 반대쪽 A자 모으고, A자 모으고 동작을 통해서 스키를 옆으로 밀어내는 느낌을 몸에 익숙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발씩 밀어내는 동작이 익숙해졌다고 하면 이번에는 양발을 동시에 밀어내는 동작을 통해서 A자를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한 발이 너무 강하게 밀리게 되면 몸의 밸런스가 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키를 활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발이 동일하게 A자를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스키장의 베이스를 보게 되면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약한 경사의 베이스가 어디 스키장이든 전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지금 저도 베이스에서 약한 경사가 있는 곳에 서 있는데요. 이곳에서부터 A자를 통해서 활강하는 연습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A자를 통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적응하고, 또한 멈추는 것을 적응하고, 그 다음에 슬로프로 올라가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스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경사면에 서서 대각선 방향의 아래쪽을 보고 A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사면에 수직으로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발로 밀어서 편안하게 일자로 서게 되면 스키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경사면에 수직 방향으로 서주셔서 무릎과 고관절이 같은 정도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항상 체크하고, 어깨의 선이 경사면과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춰진 상태에서 A자의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앞으로 사활강 하는 것부터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A자의 크기가 커지면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A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다시 활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상에서 연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A자의 크기를 양발로 크게 만들어서 멈추는 것을 연습합니다. 이렇게 경사면에서 슬로프에 수직으로 서게 되면 아랫발 쪽에 체중이 많이 실려 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서 사활강을 하는 연습을 통해서 체중이 양쪽에 고루 실리면 스키가 내려가고, 한쪽에 체중이 실리면 옆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 봅니다. 다음은 사활강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직할강입니다. 이 직할강을 하면서 A자의 크기를 통해서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고 정지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아래 방향으로 A자를 만들어서 돌 때는 위에 발을
A자로 만들어주시고 밑에 포를 지지한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돌아서 아래 방향을 보고 서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을 서서 있을 때는 어깨 선이 슬로프에 그대로 평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일 필요 없이 편하게 선 상태에서 상체만 약간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활주를 할 때 가장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스피드로 멈추지 않고 가장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스피드와 내가 원할 때 A자를 통해서 정지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 스키의 컨트롤을 연습합니다. 이전에는 A자로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연습했다면 이제는 더 작은 A자로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A자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주시고 아까보다 스피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정지할 수 있는 컨트롤을 연습합니다. 이때 A자를 내가 크게 만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A자를 만들고 나서 눈이 미끄러지면서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마지막에 멈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멈추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속도를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원하는 장소에 멈출 수 있도록 A자를 미리 만들고 힘을 유지하는 연습을 통해서 스피드를 컨트롤합니다. 스키장 베이스에서 낮은 경사에서 A자를 통해서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것을 충분히 익히셨다면 이제 슬로프 위로 이동하는 리프트 탑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스키 튜토리얼은 리프트 탑승입니다. 감사합니다.